최강의 밀리터리 시간을 찾아라 천군 노래자랑. 오늘은요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수도 서울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제1 방공대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성! 최 의지로 적 도발에 즉각 대응하는 막강 화력의 부대 제1 방공대단의 명예를 걸고 오늘도 총 12개 참가팀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 방공대단! 자, 이 기운 이어서 첫 번째 참가자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예! 충성! 1방공계단 정원참모 정한겸 서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노래자랑의 추진에 가장 기여도가 높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부대 정원참모로서 부대의 문화 공연을 기획 추진하고 장병들의 다양한 문화 육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통 정신전력 또는 실전과도 교육훈련, 뭐 체력단련 등이 중요할 텐데 여기에 문화예술활동 경험이 더 추가된다면 우리 장병들은 몸과 마음이 튼튼한 복무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진지를 다니다 보면 지금은 이 끼를 숨겨놓고 있는데 끼와 재능이 충만한 장병들을 만날 기회가 종종 있었고 또 어떤 장병들은 무대에 한번 서서 노래를 한번 꼭 불러보고 싶습니다. 이게 꿈입니다 라는 장병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병들에게 이 기회가 정말 특별한 추억으로 전해지지 않을까 해서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야. 감사합니다. 네. 말씀도 되게 잘하시네요. 근데 무대에 직접 출연을 하셨어요. 약간 욕심이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욕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고 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실력은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저 또한 좋은 추억으로 하나 남기고자 한번 지원하게 되었고 한번 멋진 무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젯밤 네가 나에게 말하던 그런 이유가 전부였다면 이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아이처럼 맑은 너의 미소를 보며 사랑을 느낄 수 있었지. 그런 말이 너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그 차가운 너의 눈빛도 차가운 너의 눈빛, 차가운 너의 눈빛, 차가웠던 너의 눈빛도. 감사합니다. 네. 홍도겸 1병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풍문에 의하면 7년 동안 한 음을 봤다. 이게 뭐 어떤 음을 봤셨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래퍼라는 프로그램을 봐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7년간 계속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랩만 듣고 있습니다. 7년 동안 랩에만 빠져 사셨군요. 그렇습니다. 랩을 그럼 엄청 잘하시겠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이제 랩을 뭐 친구들이나 뭐 여자친구들한테 들려준 적이 있습니까? 친구들한테
보여준 적 있습니다. 보여준 뭐랍니까 친구들이? 좀 친해. 랩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그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십니까 순위를? 최우수까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듣고 한번 오늘 판단해 주십시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이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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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SC 터져버려 뻥 쪄버릴 건 내 목소리 봐 펑펑 이 폭탄과 함께 배터람 폭폭 촌놈 고등 래퍼는 청소년 레지라 반방 느리게 타는 결혼 플로가 나의 천성 목표 내 현재의 천배 얼마 칠래건 뻣뻣뻣이 덜 거지 적은 못해 난 포함해서 가둔 부정은 덮어 걸어가 더 주변에 적은 내 버린 내 편 구름만의 걸음 비슷하게 낮이 패를 넘겨 두 배로 또또 걔네가 first 난 적당은 없어 가나만의 굳이 불 깔아붙이 뭐든지 I got it 울어보던 래퍼의 곧 내 자리 미리 찍어놔라 이웃대 스토토 빨리 더 빨리 걸어가지 끝까지 원하면은 따라오는 걸 맛봤지 나 고기를 보여줄게 노니 걸 한 놈 그 전에 보임님 걸어 저 파야 저 할아버지들도 자 약속물 한 모금 짜시고 상쾌하다 불만 있은 가던 길 가시고 스웩 와 충성 많은 뭐 보직이 뭐 중요하지만 특히 제일 방공여단의 핵심 보직을 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수행을 하고 계세요? 저 이제 견인 대공포인 이제 발칸 운용을 하고 있는 발칸 운용병입니다. 오. 발칸이란 20mm 견인 대공포로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기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이며 유효사거리는 1,900m이고 분당 최대 3,0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엄청난 화력을 지닌 무기입니다. 이러한 발칸을 운용하는 발칸 운용병으로서 적기가 나타나면 즉각 전투 태세로 돌입할 수 있게 24시간 언제든 훈련을 진행하며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또한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기에 대하여 빠르게 포착하고 즉각 격추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 정확한 움직임이 필수이며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 숙달하여 훈련하고 있습니다. 늘 긴장 속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해서 고되지만 이러한 엄청난 화력을 지닌 무기를 운용한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느끼며 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려면 하늘을 좀 잘 봐야 되고 멀리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안경을 쓰셔갖고 이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잘 안 보였는데 계속 이제 하늘을 보면서 멀리 쳐다보다 보니까 시력이 원래 제가 마이너스 시력이었는데 이제 시력이 조금 상승하는 듯한 느낌을 들었습니다. 어디까지 상승하셨어요? 뭐 검사를 해보셨습니까? 0.7로 아니 발칸 하면서 시력이 좋아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눈치로는 발칸입니다 여러분들. 눈치로는 무조건 발칸으로 방공 임무를 맡게 되면서 아무래도 하늘을 많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늘을 볼 때에는 긴장 속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갠정비 시간에 종종 하늘을 볼 때면 마음이 편안해지곤 합니다. 아무래도 24시간 긴장 속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제 마음의 안식처가 된 느낌입니다. 발칸 운용병으로서 이제 두 달 정도의 주기로 이제 진지로 옮겨 다니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적응이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다들 잘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해서 더 많은 가질 때쯤 사랑보다 꿈이 더 커졌어 그렇게 우린 바래왔고 간절했던 거잖아 이제 내 방에 가득한데 나도 아무것도 없는 방 안에서 넌 이렇게 주저앉아 울고 있었니 너 All of my life 넌 내
전부인데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데 어디선가 이 노래 듣게 된다면 All of my love All of my love 얘기가 맞아 아니 보니까 이 슬로건이 전군 노래자랑 찐팬 발라더라고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저희 그 전군 노래자랑 애청자십니까? 아 네 저는 전군 노래자랑을 챙겨보기 위해 유튜브 구독을 해둘 정도로 전군 노래자랑을 좋아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팩트체크 들어가고 정말 찐팬이지 한번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열쇠부대 편이 인상 깊었는데 군악대랑 이제 가수 들도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수준이 높았던 부대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조국이 위해 다시 태어나는 그날도 자랑스러운 나의 엄마가 오 맞아요 일단 오 좀 많이 보셨네요. 자 그러면 지금 참가했던 많은 용사들 중에 실력자를 한 명 뽑는다면 어떤 용사입니까? 저는 그 삭제를 불렀던 김현수 일병이 한 번 더 너를 불러줘보고 너를 맞춰줘보고 너무 잔인한 일이지 많이 김현수 일병을 생각할 정도면은 굉장히 실력이 비슷하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일단 분석을 좀 해보셨어요? 최우수상 받으신 분들 분석 좀 해보셨어요? 저도 최우수상 수상했던 이제 발라드 역대 선곡을 보면서 이제 관객들과 다 같이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곡을 골랐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많은 분석을 통해서 나온 곡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습니까? 더네임의 그녀를 찾아주세요 선곡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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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 그녀가 보내달라 하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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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하늘 별들아 그녀 가는 길 비춰 시간이 흘러간대도 10년이 지나간대도 그리움 하나라도 꼭 남아있다면 내가 갈게요 날 기다려줘요 찾아주세요. 자 오늘 정원 노래자나 오늘 일부 마지막 참가자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예. 제일 방공 여단에 자랑할 게 정말 많다고 하던데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고 싶습니까? 아 저는 95점 주겠습니다. 95점이요? 왜냐하면 방공 여단에는 5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5점이 없습니다. 아 이게 MG들이 할 만한 개그는 아닌데 예 슬로건을 보니까 칭찬이 최고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칭찬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전이 본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칭찬을 처음 받고 군복무에 좀 원동력이 생겨서 그때부터 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좀 욕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분대장까지 달게 된 상황입니다. 오, 좋아요. 아니 어떤 칭찬을 좀 받으셨습니까? 대공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지형 지물들을 좀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형 지물들을 외우는데 제가 투입 하루 만에 다 외워가지고. 하루 만에요? 그렇습니다. 오,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그 병장님도 좀 놀라셔가지고 네네. 이거 어떻게 외우지? 나보다 잘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하셨습니다. 최근에 저희 진지 이제 원사님께서 새로 오셔서 한번 브리핑 해봐라, 진지 브리핑 해봐라 라고 하셨을 때 제가 이제 했더니 이제 원사님께서 오 되게 말을 잘한다, 조리 있게 잘한다, 되게 인상 깊게 들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뿌듯하고 또 이 경험을 삼아서 또 우리 후임들에게 또 많은 칭찬을 또 해주고 싶었습니다. 오, 좋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사실 더 열심히 하게 되죠. 사실 오늘도 좀 칭찬을 좀 받으러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칭찬은 이제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저도 칭찬을 많이 받아서 춤추는 고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갑니다. 예. 박수. 박수.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빨에처럼 앞질러가고 싶어하지 그 어두운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로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게 용기가 필요해 다시 시작해 열정을 노래하고 열정으로 화답하는 정군 노래자랑 제1방공요단 부대원 여러분 그리고 국공장병을 위한 스페셜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 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괴물 보컬 송승현! 예!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 모든 것들을 사랑
사랑하겠네. 네, 감사합니다. 리액션이 웬만한 관객분들보다도 되게 좋으세요.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오히려 더 에너지를 좀 먹고 가는 것 같아요. 날씨가 되게 더우신데도 이렇게 에너지가 충만하시네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앵콜곡으로 제가 들려드릴 곡은 제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레디라는 곡을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곡인데 여러분들 앞으로 파이팅 하시라고 준비했으니까 네, 즐겁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승연이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Round round 반복되는 어둠 속에 갇혀있던 꿈 I don't know how to reach the end 또 이렇게 익숙해져갈까봐 Always I want to give up 두 눈을 뜨고 다시 한번 나에게 또 물어봐 And I feel like I am ready 쏟아지는 눈물을 멈춰 And I try to get ready 지금부터 보여줄 내 모습이 And I try to imagine 이 세상에 빛나게 될 테니까 어떤 것도 이겨낼 준비가 됐어 내가 바라고 바랬을 테니 막을 수 없어 It is already over ready I try to get ready Never get down 지금부터 보여줄 내 모습을 And I try to imagine 이 세상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손승현 씨가 직접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1방공연단 노래자랑 1부 최우수상 후보는 아이처럼 맑은 너의 미소를 보며 주변에 적은 내 버린 내 편 구름 안에 걸은 비슷하게 낮에 배를 넘겨 두 배로 또 깨내가 fur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 있는 그리움 하나라도 꼭 남아있다면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쳤을 거지 제1방공연단 노래자랑 1부 최우수상 후보는 시작을 부른 강우연 상병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2부에 또 어마어마한 참가팀들이 있거든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 이길 겁니다. 자, 끝까지 1위를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역제될지 그거는 2부까지 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승현 씨 오늘 함께했는데 좀 한 말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뜨거운 열기와 환호로 맞이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더위 지금 요즘 너무 더우니까요. 더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성 소리로 2부의 막을 열겠습니다. 소리 질러! 보통 걸그룹 춤을 많이 추기 때문에 걸그룹을 춘다고요? 아이브의 IM을 준비했습니다. 사복을 입고 나오셔서 용사들 나오는 프로인데 전기 군무원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대 배치 받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8일 정도 됐습니다.
여자친구에게 특별한 기념일 휴가 따서 할머니 보러 갈게.